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5단원의 10차 시 탐구수학 종이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0쪽, 121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탐구수학 종이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 친구와 함께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활용하여 종이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음... 종이로 해서 만든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은 뭐, 만드는 게 그다지 멋지게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쵸?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종이 장난감을 만들고 있네요. 보니까는 여기 정교의도를 들고 지금 자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를 보면은, 어, 이건 기차인가요? 기차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자 여기는 아파트 건물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보트를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만드는 데는 모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멋지게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뭐 꾸며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색종이를 오려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꾸미고 해야 좀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자, 로봇 머리가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몸통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 다음 다리가 되는 부분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발, 발도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할수 있겠고. 그다음 팔이 팔을 붙이는 게 조금 일이겠네요. 자, 팔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만들 수 있겠고요. 팔이 어쩌다 보니까 짝짝이 됐네요. 그다음에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목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직육면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를 가지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정계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준비물 13을 보면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 13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정계도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뜯어서 붙이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별도로 종이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오리고 그다음 붙여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붙이는 부분은 전개도만 그려 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이쪽 붙이는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붙이는 부분을 좀 날개를 좀더 붙여 가지고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종이를 붙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만들어 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또이 부분 또 만들어 주고, 이 부분도 만들어 주고, 여기도 만들어 주고, 이쪽, 이쪽, 이쪽을 만들면은 전부 다 붙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여러분들이 상자를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면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라고 했는데 당연한 말이겠죠. 종이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만큼 만들어지는 상자도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물과 같은 전개도를 접어 접착 테이프를 붙이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풀로도 붙일 수 있겠지만 접착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로 여러분들 종이 장난감 완성을 해보고. 가지고 동생들과 함께 놀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 익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도전 보드놀이. 점심 시간이야. 우리 보드놀이 하자. 보드놀이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판이랑 주사위를 챙겨야겠다. 이걸 어쩌지? 주사위가 없어. 걱정 마.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자,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든다면은 간단히 지우개, 지우개를 잘라가지고 만들면 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두꺼운 종이에 정육면체 전개도를 그리고 오려보자. 마주보는 면에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되도록 눈을 그리면 돼.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이고 만들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쵸? 보드놀이 하기 전에 점입시간이 다 끝나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드디어 완성. 그런데 우리가 만든 주사위와 말판을 보관하고 있던 상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우리가 만든 주사위의 모양은 정육면체이고 말판 보관하던 상자는 직육면체라고 있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는게 직육면체죠. 그리고 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주사위의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은 거구나. 주사위는 여섯 개의 면이 똑같아서 1부터 6까지 눈이 골고루 나오니까 친구들이 놀이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직육면체로 주사위를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쪽 부분에 1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6이 있다. 그럼 던졌을 때 1과 6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신나게 포도놀이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 단원 공부를 스스로 했습니까? 네, 스스로 했고요. 직육면체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측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도 했습니다 상상상이 나올거라 믿고 이번 단원 공부 마치고 다음 6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